올해로 3회째를 맞는 KPGA 코리안 투어 메일리업 오픈 2016 대회가 대전 유성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 내노라하는 프로골퍼들이 참가해 우승컵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지역에서 펼쳐진 대회에 골프 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윤병철 기자입니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시원하게 날아간 시타가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로 자리매김한 메일리업 오픈 2016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지는 대회는 프로골퍼 162명이 파 72코스를 돌며 총 3억 원의 상금을 겨룹니다. 올해 세 번째 맞이하는 메일리업 오픈 남자 프로골프 대회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국 남자 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저희가 마련한 작은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고 함께 즐겨 주시고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김대현과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인 최진호, 본 대회 최초 우승자인 황준건 등 KPGA 코리안 투어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 밖에 코리안 투어 통상 5승 이상 기록자와 시드 우선 승리자 등 수많은 프로골퍼들이 출전해 경기를 지켜보는 골프 꿈나무들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님 시합 있으셔가지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확실히 일부 프로 선수들은 숏게임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기를 쉽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파세이브도 잘하시고 대회 많이 열려가지고 저희 같은 아마추어 선수들도 많이 구경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골프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프로 선수들과의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 퍼팅 레슨 등이 있으며 15일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시상식 후에는 갤러리 경품 추첨을 통해 우승자와 동반 라운딩의 기회도 누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지역에서 열린 별들의 잔치에 갤러리들의 눈이 즐겁습니다. 대전에서 이런 대회가 열려서 좋고 먼저 뭐 올해 3회째인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갤러리들이 많이 와야 선수들도 재밌게 쉴 텐데 의외로 대전이 전국에도 골프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5일까지 대전 유성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골프팬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하철 현충원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노약자와 아동 관람객은 무료 입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시민들의 봄나들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윤병철입니다.